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박스권, 박스피 뭐 2400, 2300, 2400 이 정도 되면 다시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2500, 뭐 2600 예. 나가서 3000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다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제 조금 이따 실적 그 3분기 실적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현대차가 국내 차동 자동차 판매가 플러스로 돌았고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몇 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아 저희 그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보다 지금 늘어납니다. 네. 고무적인 일이죠.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작년 3분기보다 늘어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도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는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경기는 폭발적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급이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도 결국은 펀더멘탈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시장 지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근거에서 3000포인트 주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도 그러면 이 우리가 딱 레벨업이 되는 그 시점을 언제라고 보시나요? 예상하시나요? 보통 코로나가 약화되는 시점인데 올해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상반기 정도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늦으면 하반기인데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꼬꾸라지는 시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국면마다 조정, 숨고르기 뭐 이런 시장은 나올 건데 뭐 100포인트짜리 조정은 나올 수 있죠. 항상 어느 시점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외부 임팩트가 나오면은 한번 훅 V자, 훅 빠졌다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코로나가 어떤 좀 조짐을 보이면 세계적으로 극복 조짐을 보이면은 그때부터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턴어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그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기 보복적 소비라는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리벤지라는 말을 쓰던데요. 예, 그렇게 확 어떤 그동안 억눌렸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소비 욕구들이 확 터진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전부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욕구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정상화돼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경기만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예를 들어서 좋아질 좀 기대가 될 만한 네. 그런 업종이 있을 거고요. 또 네. 이제 반대로 우려가 되는 업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 그 추정치가 세 곳 있는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살펴보면 컨센서스요. 무려 8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에 비해서 플러스로 돌아서요. 물론 이제 그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겠지만 네.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중에서 지금 컨센서스도 계속 높아지고 작년보다 지금 이익이 증액되는 회사가 뭐 자동차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차, 화학업종 LG화학이라든지 요새 금호석유라든지 SKC,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 보면은 컨센서스도 높아지고 이익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안 좋아질 것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항공 그다음에 여행 네.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극장 뭐 이런 쪽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어닝 시즌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반도체 자동차 지금 뭐 이런 쪽 화학은 뭐 금호석 같은 경우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런 종목들 LG 화학 이런 종목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좀 헤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오늘 불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여행주 실적이 굉장히 나빠질 거로 그리고 컨센서스는 낮아지는 회사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어닝 시즌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실적 좋아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 게임이 되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날 주도하는 종목 보면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닝 자체는 좋은데 매매하기는 여전히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수급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2조가 넘게 했는데 네. 20% 이상 컨센서스보다 높이 올렸는데 네. 떨어진 거 보면 예. 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을 그렇게 LG전자도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적 발표하기 직전부터 왜 이렇게 매물을 쏟아냅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매물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어닝 시즌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보통 그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주가가 유지됐던 것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지가 됐던 거고 네. 나오는 순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닝 시즌이 좀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 보면 실적 좋으면 확 올라가는데 네. 미국은 실적 좋으면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는 실적 좋으면 그날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특히 실적이 좀 그 쇼크가 나왔는데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생기고 예전에 게임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좀 그 쇼크가 나왔는데 차기 게임작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막 주가를 막 띄워놓고 기관이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닝 시즌은 정말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 좀 분명해요. 미국 시장이 쉽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발표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LG전자는 지금 좀 그 아주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조금 그 어닝 시즌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좀 저도 리서치를 했는데 낙관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좋게 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안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은 그 시계를 되돌려서 2분기 어닝 시즌 때 살펴보면은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 4, 5, 6월 달.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어닝 시즌에 뉴욕 증시는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거보다 잘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좀 턴어라운드 할 만한 네.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좀 턴어라운드 할 만한 그런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아,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 장비. 그다음에 화학 업종도 상당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뭐 통신 장비라든지 뭐 항공, 뭐 여행 이런 쪽은 좀 그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선업종이 작년 3분기에 적자였었는데 흑자 전환 예상된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지금 3분기 흑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디스플레이도 3분기에는 좀 흑자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 정도가 주요 업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상당히 동조화를 이루다가 요즘은 좀 비동조화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건 뭐 미국에서 좋은 뭐 나스닥이 상승하고 하면 좋은 긍정적 영향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영향이 미국 있을 것이고요. 쪽은 어떨까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S&P 500 기업 대상으로 작년 3분기보다 이익이 늘어날 리가 없죠. 지금 미국 상황 보면은. 근데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익이 한 작년에 비해서 2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팩트셋이라는 데서 이제 보통 이런 그 추정치를 내거든요. 21%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좀 그 미국에 이제 5대 기술주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한 게 7월 3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7월 30일 날부터 8월 달에 나스닥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어떤 랠리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네. 이번에도 일정 살펴봤더니 대략 한 7월 20일부터 기술주들 발표가 10월 20일부터 기술주들 발표가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때 되면 한번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지금 경기 부양책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대선이랑 연결돼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게 집권당에서 그 뭐 경기 모착 부양책을 8천억 달러만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3조 달러 써야 된다. 이게 이제 2조 8천억에서 뭐 1조. 이렇게까지 그 양당 입장이 줄어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부양책 협상 없다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1조 8천억까지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오락가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증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확인하잖아요. 네. 또 저 우리나라 한글날도 있어갖고 저도 아침에 이렇게 딱 새벽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해설 기사가 실려요. 무슨 기사가 실리냐면은 부양책 합의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수입이라는 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먹고 상원도 민주당에서 먹고 하원도 민주당에서 먹고 이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에서 원래 주장했던 부양책이 3조 달러거든요. 3조 달러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호재다. 보통 바이든이 대통령이 그 바이든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되면은 법인세를 좀 많이 물리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시장에는 악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JP모건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JP모건도 GDP 올라가고 바이든 되는 게 오히려 호재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물론 지난번 미국 대선 때 국내 여론 전문가들이 한 분도 못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가 아무리 이렇게 그 나왔어도 트럼프 당선 확률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미국이라는 거는 또 선거 제도가 또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먹으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경합지역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저도 이제 그쪽 중심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좀 트럼프가 역전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월가의 분위기가 바이든에게 우호적으로 좀 네. 예, 바이든 체제를 염두에 둔 듯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빨랐어요. 아, 그래요? 그게 왜 더 빨랐냐면요. 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네, 신재생.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한 가지 더,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개선을 하잖아요. 네. 약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쟁력 있는 제품은 복제약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그 수혜주인데 풍력 관련주가 언제부터 움직였냐면은 9월 초부터 움직였어요. 그것도 올라가면 바바바방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풍력 관련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신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또 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성 첨단 소재. 태양광 관련주가 벌써 이렇게 움직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연휴 지난주 연휴 바로 전날 그 태양광의 어떤 태양광 에너지의 비전 혹은 뭐 사업성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네. 신성 E&G의 그 전략팀 팀장을 불러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목요일 날이요? 네네. 아 황갈래 전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그날 상갔죠. 몰랐어요. 뉴스를 안 보니까. 여기서 저희 주가 상한가 만드신 거 아닙니까? 방송이 안 나갔고 오늘 나갔는데 오늘도 네. 이렇게 보니까 상한가 뭐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렇게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고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확 올려버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직원 얘기하는 올려놓고 팔아먹기 신고가 나왔어요. 아침에 확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주가를 축 올리더니 갑자기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는 그 해당 기업에서 네.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걸 정확하게 시장에서 네. 판단할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비유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네. 오늘 그런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아, 앞으로 개별 기업은 초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는 철저하게 테마주입니다.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불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특히 뭐 그 기둥 만드는 뭐 유니슨이라든지 뭐 좀 그 밴딩하는 뭐 그 태웅이라든지 이 회사들이 올라갈 때는 갔을 때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풍력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조선 기자재예요. 근데 그때 조선 업종이 엄청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상태에서 플러스 이런 그 테마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철저하게 테마성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아직 3주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미국 대선. 그렇죠. 테마가 형성된다면은 그 이전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끝물이 될 것이다. 괜히 추격해서 매매했다는 좀 손해를 볼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셀트리온이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사들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쪽에 집중을 해보자. 기간을 구분해서 이런 조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주요 시장이 미국이더라고요. 태양광 네. 에너지에 관련된 그렇죠. 그 제품들은. 네. 왜냐면 중국하고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데 그렇죠.
다행히 미중 갈등 때문에 네. 중국 제품이 못 들어오니까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좀 더 힘들어질수록 반도체에 이어서 네. 이쪽도 네. 태양광도 좀 뭔가 더 발전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태양광 쪽을 이제 좀 강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강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지금 어떤 스탠스로 봐서는 중국에 대해서 좀 그 완화책을 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되면 이거 더 우리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관세는 조금 인하시켜질 가능성이 많은데 다른 기존에 지금 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웨이 규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바이든 때도 계속이 된다고 했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반사이 그러니까 태양광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뜨는 것도 있겠지만 네. 미중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이 지금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유럽인가요? 우리나라 근데 유럽이랑 관련된 풍력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은 바이든 테마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아니다. 그래서 테마 좀 매매하고 싶으면 대선 전까지만 매매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이 그 뭐라 그럴까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길 것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세계 경제가 아주 급전 직하의 어떤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그래서 사실은 그 대법관 한 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좀 굉장히 명망이 있으신 분이죠. 여성 대법관인데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걸 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셨던 분인 것 같은데 원래는 민주당 쪽 분이었기 때문에 다음 대선 결과를 하는 거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속으로는 소송까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결정을 하는데 근데 우편 투표가 느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저 뭐 부재자 투표함 이번에 그 총선 때 부재자 투표가 좀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볼 기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지금 우편 투표 비율로 봐서는 뭐 백몇 년 만에 지금 투표율이 최고로 기록할 거로 좀 예상을 한다 그러죠 미국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아진다 그러면은 불복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투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건가요? 그 이미 그 투표함을 열었는데 그 순간에도 계속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예, 네, 뭐 그런 부분들 시차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우편함 투표는 다 모든 투표가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투표함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최종 결과 발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이틀 정도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뭐 그래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데 뭐 미국 정치판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정치 제도는 참 복잡하더라고요. 네,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불복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하여튼 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가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뷰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 FOMC 회의하면은 자꾸 꼬리를 내립니다. 지금 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이너스 금리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산을 뭐 추가로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우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행정부에다 대고 저희 돈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상하원 빨리 합의해서 돈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갖고 지금 미국의 그 실업자들은 주간 단위로 이제 그 주 단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거에 얹어서 그 연방정부에서 돈을 얹어주고 있거든요. 이 돈이 떨어져가요. 그래서 빨리 그 좀 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의 수입이 나오면은 대통령도 먹고 상원도 먹고 하원도 먹고 이러면은 정말 3조 달러까지도 가는 게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에는 절대적인 호재고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호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 현황과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라는 요소를 보조지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네, 그 다음에 전체 국제 정세까지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전 골든브릿지 증권센터장이셨던 이상준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